이게 뭐냐면은 서서 해야 되는데 DIY 깔았을 때 깝치지 말 찍었다. 안녕하세요, 비와입니다. 나의 음악과 내 외모는 어울리는 것 같다. 내 고향은 대전이지만 내 마음속 고향은 인천이다. 대전에서 태어났는데 대전에서의 기억이 그렇게 해. 내 별명으로는 나귀가 있다. 다 그런 거예요. 동물들이 좀 많았어요, 별명. 동키로 하면 안 될까요? 나귀 너무 약간. 내 별명으로는 동키가 있다. 동키 상대문서 담고 가겠습니다. 요즘 가장 친 것은 사냥이다. 내가 힙합을 하지 않았다면 목사는 안 했을 것이다. 나의 선한 이미지는 잘못된 이미지다. 악하죠. 사람은 악해요. 원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더 깊은 거 나오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얘기로 나오려고 했는데 내 라이벌은 2016 BY다. 사실 음악성으로 봤을 때는 저도 많이 실력도 더 잘해진 건 확실한데 그때는 그 노력 이상의 무언가가 저한테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전문 용어로 성령의 인재라고. 타투를 안 하는 이유는 아프고 나에게 있어서는 특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에게 특별하지 않은 거죠. 친하게 지내고 싶은 아티스트로는 박서준이 있다. 만나뵌 적 한 번도 없고 저 어릴 때부터 진짜 좋아했어요. 서준이 형 BY이고요. 이태원 클래스 너무 재밌게 봤고 나중에 시간 내서 우리 만나지 말고 우연히 나중에 뵙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멋있다라는 말을 제일 좋아한다. 감사합니다. 머리를 길러볼 의향이 있다. 저는 목 밑에까지 길러서 파마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저한테 어울리는 거를 계속 찾아보고 싶은 거죠. 맨날 똑같은 머리만 하다 보니까 최대한 기르고 잃어볼 생각. 내년에 군대를 가거든요. 내가 힙합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를 했을 것이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번 해봤는데 그 슈츠라는 그 드라마 있거든요. 어? 가짜 변호사 또 왔네? 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성대모사는 더 콰이엇 성대모사다. 어? 왔어? 2020년에 주목되는 아티스트로는 이게 너무 팔이 안으로 굽는 느낌을 근데 2020년에 주목되는 아티스트로는 승바자아디가 있다. 진짜 기대가 되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노빠꾸인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나는 요즘 작업하며 지냈다. 질문이 식상한 게 아니라 대답이 제가 식상하게 나와서 솔로 앨범을, 그러니까 정규 3집이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언제가 나올진 모르겠어요. 전에 제가 한 것들과 좀 색다르게 내고 싶고 새로운 소리들을 찾아야 해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내가 될 지어다 내가 될 지어다 비와 가라사대 눈을 비시간